여기서 좀 중요한 문장이 뭐가 있을까? 아, 이 부분이 좀 중요해 보인다, 그지? 자, 하지만 하면서.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는 거야. 이거 하나만 더 볼까? 여기 명령문 쓴 것도 중요한 거거든. 자, 돌아봐라, 생각해봐라 했어. 가장 최근 강의나 프리젠테이션. 네가 참석한 거. 자, 그런 강의에 가봤어. 그럼 얼마나 많은 사실, 팩트를 너는 기억하느냐? 강의 갔다 와가지고 거기서 말한 숫자니 데이터니 기억나는 게 있느냐 그랬어. 그래서 네가 좋아하다 아니겠지? 대부분의 사람들과 똑같다면 너는 기억을 할까 못할까? 못한다. 이게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이 말이야. 설령 있다 하더라도 회상을 못할 거다. 자, 하지만 하면서 이거 먼저 해석을 해줘야 돼. 이 중간에 너들. 하지만 뭐. 자, 이렇게. 이럴. 이 대수는 뭘까? 자, 아까 배웠는데 한번 응용해보자. 자, 뒤에가 완벽해? 완벽하지 않아? 완벽하네? 그러면 뒤에는 완전하다. 얘는 선행사가 있을까 없을까? 완벽한데 선행사가 있으면 관계 부사가 되는 거야. 완벽한데 선행사가 없으면. 자, 아까 업데이트 버전이 되겠네. 자, 여기에 뭐 접속사인지 관계 부사인지 있다의 것이 있어. 근데 이 앞에 선행사가 없어야지만이 접속사가 되는 거야. 선행사는 접속사 없어. 근데 관계 부사는 관계 사는 선행사가 있잖아. 그래서 관계 대명사는 앞에 선행사가 있어 없어? 선행사가 있잖아. 대신 이 선행사는 뒤에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뭔가가 없는 이 선행사가 앞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문장의 선행사일 땐 관계 대명사지. 하지만 얘네들은 뭐가 없는 거야 뒤에? 관계 부사는 선행사가 있지. 근데 얘는 뭐가 없어 뒤에? 부사가 없는 거기 때문에 부사는 없어도 완전하거든. 그러면 뒤에는 완전한 게 생겨. 얘도 접수도 완전하고. 이렇게 구별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볼 적에 뒤에는 완전하니까 얘는 둘 중에 하나지. 관계 부사 아니면 접속사야. 그럼 선행사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지. 자, 가능성 했는데 뒤에다가 가능성이란 말을 어떻게 넣을 수가 없지. 장소로도 시간 안 되지. 그럼 얘는 뭐가 된다? 접속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접속사는 뭐냐면은 동격 접속사겠지 아마. 이거라는 가능성 이렇게 되겠지. 하지만 이럴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런 뜻이야. 어떨 가능성? 네가 이야기를 기억하거나 일화, anecdote, 예시 이런 걸 기억할 수 있다. 그럼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어? 너는 뭘 못 기억하는데? 한 단어로. 뭘 기억을 못한다 했어? 그런데 거기서 뭘 기억 못한다고 그랬어? 앞에서 잘 봐, 한 단어. 그렇지. 이건 기억 못한다고 그랬잖아. 넌 팩트는 기억 못하고 뭐만 기억해? 잡소리들만 기억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막 웃긴 얘기, 막 야한 얘기. 그지? 그런 것만 기억한다는 거야. 아, 그렇구나. 뭐 하여튼 대충 넘어가고 마지막 한번 볼까? 뭐니? 마지막에 한 문장으로 돼 있나? 자, 평균 사람들은 넘쳐나는데 팩트. 중요하겠다, 그지? 계속 팩트가 두 번 이상 나왔지? 중요하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팩트가 넘치고, 그 다음에 팩트를 기억을 못 하는데, 요런 얘기들은 기억한다, 이렇게 했어. 그래서 우리는 let, 목적어, 원형, 이렇게 썼네. most of this. 이런 대부분은 뭐겠어? 사실이겠지? most of them이라 써야 되는데, 이 글 쓴 놈이 잘못 썼네. 하여튼 이런 대부분은 우리 뇌를 그냥 지나치게 한다. 기억을 못하게 한다. 최소한으로 보유야. 최소한으로 보유하고 반응하면서. 그래서 팩트는 기억을 못한다는 거지. 어떻게 하지 않느냐? 눈에 띄다야. 그 정보가 눈에 띄지 않는 한. 자, 그럼 정리되네? 간단하게 뭐야? 우리는 팩트는 기억을 못한다. 그냥 저쪽에 뭐야? 스토리, 이야기만 기억한다. 이유는 뭐다? 의미 있고 눈에 띄는 건 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제목을 정리해보면 뭐가 좋겠어? 2번이 뭐라고 돼 있지? The power of story, why we... 그렇지. 자, 팩트도 나오고 스토리도 나왔으니까 아주 좋겠다. 그렇지?
그 다음에가 7-4번 8번? 맞나? 맞아 안 맞아? 자 7-4번하고 먼저 보자. 자 이제 다 함축음 위주로 이제 자 줄 쳐놓고 이게 뭐냐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럼 저 줄만 딱 봐도 미국 사람은 맞출 수 있을까? 반반이야. 되게 쉬운 건 맞출 수 있다. 하지만 저게 어떤 문맥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지칭하는 거, 함축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는 이제 알아야 되는 거지. 너도 장발장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냐 이랬어. 밑줄 쳐놨어. 우리 알아볼라. 해봤잖아. 장발장 놀이. 장발장 처음 듣나? 뭐 한 사람이야? 빵 훔친 사람이지. 왜? 배고파서. 그지? 우리도 장발장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이랬어. 그럼 무슨 말이야? 배고프고 돈 없고 힘들다고 훔쳐야 되는가? 이건 묻는 겠지. 그런 걸 문맥에다 넣는 거야. 그래서 알 수도 있고 문맥에 따라서는 또 다른 의미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문맥부터 읽는 거야 이런 거는. 자 상상되느냐 그랬어. 얼마나 이렇게 많은 셀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이게 다 주어네. 똑같은 그런 똑같은 시나리오를 가졌 주 동사 봐요. 가졌었는지 똑같이 이렇게 했다는 거네. 상상 한번 해봐라. 밑줄 이거 뒤에 이렇게 또 힌트 줬지? 노원들은 궁금하지 않더라는데 어쩐지 뭐 하더라 이런 정도 해석하는 게 제일 무난해. 어쩐지 핸드폰이 뭐 1등 하더라. 뭐에서? 전자 쓰레기에서. 자 그러면 핸드폰 얘기가 중요한 건가? 쭉 봐봐. 나와 안 나와? 많이 나오네. 그러면 이거는 핸드폰이라는 게 꼭 들어가야 되겠네. 자 핸드폰 얘기가 많이 들어가고 핸드폰을 가지고 사람들은 똑같은 시나리오를 쓰더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더라 이런 얘기가 올 거고 그런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겨야 돼? 쓰레기가 생겨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무슨 내용일까인데 다 읽어봐야 되겠네. 귀찮은 문제가 되는 거지. 뭐 다 건너뛰고 한 요 정도도 보자. 사실 나는 핸드폰을 언제까지 쓴다? 배터리가 더 이상 차지가 충전이니까 충전 안 될 때까지 쓴대. 자, 그 지점에서 뭐 할 때다 이랬어. 뭐 할 때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앞에 읽어보니까 앞에 거 보자. 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닌데 어떤 나쁜 놈들? 최신폰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 난 그런 최신폰을 꼭 가져야 되는 사람들은 아니다. 막 이런 계열 안에. 나는 배터리가 더 이상 충전이 안 될 때까지 몇 년 쓰면 이렇게 되냐? 써봐. 알겠어? 너희들 폰은 그때까지. 막 한 5년에서 10년쯤 되겠지. 그때까지 충전이 안 될까지 쓰는데 그때가 바로 뭐 때다? 내가 바꿀 때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해한다. 뭐 한다? 나는 그때 뭐 이해한다. 뭐라고? 교환 배터리 뭐야 이거. 배터리를 또 사서 또 쓰네. 이 사람은 폰을 바꾸지 않고 이때 나는 폰 바꾼 줄 알았더니 뭐야 나는 교체용 배터리를 또 산대. 너무 옛날 글이다. 요즘에는 교체가 안 되잖아. 자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나 나는 들었대. 뭐라고? 그 배터리는 더 이상 안 만들어진대. 폰은 더 이상 제조가 안 된대. 왜? 새로운 기술이 있고 더 좋은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최신 폰에는. 이게 무슨 말이야? 배터리를 살렸더니 배터리가 없어. 왜? 제조를 안 하니까. 그 다음에 내 폰을 똑같은 거를 또 살라니까 가능해? 안 해. 왜? 내 폰은 더 이상 제조가 안 되는 거야. 왜? 계속 최신 폰이 나오니까. 그렇게 된다. 아 그리고 뭐야? 그게 바로 전형적인 합리화, 정당화다 이 말이야. 뭐 하는? 폰을 바꾸는.
아,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의 똑같은 시나리오는 뭐다? 폰 바꿔야 되네. 어쩔 수 없이. 배터리도 살 수도 없고, 폰도 똑같은 거 이제 팔지도 않아. 그래서 계속 바꿔야 돼.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똑같은 시나리오는 폰을 계속 바꿔야 하는 이유를 정당화시키는 것. 이 정도 되겠지. 그러면 답은? 4번이 되나? 4번이 뭐야? 4번이 뭐라고 돼 있지? Change 아, 그렇구나. Usable. 쓸수 있는 폰으로 그거를 change. 바꾸도록 drive는 몰고 가다야. 내가 이렇게 몰고 가지는 것. 이렇게 되면 돼. 8번인가? 자, 8번. 자, sweet spot. spot은 지점. 뭐, 영역. 이런 거. sweet은 달콤한이네? 어디 달콤한 지점. 뭐, 이런 말인데. 뭐, 이렇게 보통 이제 이런 거 나올 때, bull's eye 이러면은 뭐지? 팍! 던지면? 10점 만점에 10점 딱 꽂히는 데 있잖아. 그지? 다트 같은 거 이렇게 할지게. 쫄았나? 아, 진짜 던졌으면 좋았는데, 그지? 응.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다 잡을 수 있잖아, 왜? 중국 영화 보면 막, 화살도 잡잖아. 막, 어? 아, 나 어릴 때 믿었어. 이 새끼들 진짜. 와, 난 중국인들 너무 부럽다. 쿵우만 하면은, 막, 그지? 개뻥들. 자, 이거는 10점 만점 10점인 거.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좀 중간 지점? 이런 뜻이야. 아, 이걸 우리말로 뭐라 그러더라? 뭐, 거기 뜻 나온 거 없어? 아, 이걸 뭐라 그래? 뭐, 핵심 지점? 중간 지점? 뭐, 하여튼 그런 뜻이야. 가장자리나 모서리가 아니라 딱, 고, 이렇게 좀 중간에 어떤 중요한 지점. 이런 뜻이야. 달콤하잖아. 그지? 자, 이건 무슨 내용일까? 그래서 여기서 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 말이지? 자, 그럼 이게 뭘까? 근데 뒤에 이렇게 많이 남아있네. 이거 어느 걸 줄친 거야? 이거 찾으란 거야? 이거 찾으란 거야? 위에 거? 그럼 밑에 거 힌트를 먼저 보자. 이게 well-being이 편안함, 안녕, 뭐 복지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어떤 안녕과 평온을 최대화해주는 지점이라는 거야. 자, 아리스토라는 분이 제안을 했는데 그거는 이 접속사겠지. 덕이란 뜻이야. 지덕체할적에 덕을 이렇게 말해. 그래서 미덕 뭐 이렇게 그런 뜻이야. 미덕 이런 거는 중간 지점인데 중용 이렇게 하지. 거기서 이 중간 지점이 이게 선행사로 되는 거지. 거기서 누군가는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는다. Neither nor 구문이지. 너무 이러지도 않고 너무 이러지도 않는다. 또 한번 나오지? 너무 이러지도 않고 너무는 없지만 이러지도 않는 그런 중간 지점이 바로 sweet spot이다. 이런 얘기야. 자, 뭔지는 모르지만 sweet spot이라는 건 뭐냐니까 뭔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뭔가 좀 중간 정도 하는 것이다라는 의미로 쓰였어. 자, 그렇게 얘기했지. 이게 너무 관대한 거야. 막 이렇게 너무 관대하고 막 이건 너무 인색한 거야. 이건 돈을 팍팍 쓰는 거고 이거는 스크루지 같은 거지. 스크루지 맞나? 나사를 좋아했나? 왜 이름이 스크루지지? 그 다음에 너무 두려워하지도 않고, 두려움의 반대말이 뭐야? 용맹한 거지? 이건 무모하게야. 너무 무모하게 용맹하지도 않고. 뭐 이러는 것이 바로 스위스 밭이다. 이렇게 돼 있지.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where 썼는데, 자, 뒤에 보니까 어때? 주어, 동사하고 보어 썼단 말이야. 완벽하지? 완벽한데, 여기에는 뭘 쓸까?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선행사가 있으면 부사고 선행사가 없으면 접사 쓰지. 그럼 선행사가 있나? 이게 선행사지. 이런 중간 지점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관계 부사를 써야 되겠지. 자, 대충 중간 지점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이거 가보자. 그는 주장하기를. 주장한다는 말은 중요한 말인가? 중요하지. 뭔가 중요해. 그래서 덕이 있다는 것, 미덕이 있다는 것은 의미하는데
균형을 찾는 거다. 아, 계속 균형, 중간, 뭐 중간 이런 말이 계속 나오네. 자, 예를 들어 했으니까 뭐 대충 그런 얘기 썼을 거고, 이거 한번 볼까? 사람이 너무 많이 믿음을 주면 걔는 뭘로 간주된다? 자꾸 믿어. 바보 같은 거지? 이게 이제 갈매기인데, 왜 갈매기가 바보가 된단 몰라. 우리가 새우깡 준다고 이렇게 하면 오지. 사실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그래서 멍청한 거 아니다. 이거는 좀 잘 속기 쉬운 이런 뜻이야. 자, 너무 이렇게 미시려면 막 잘 속기 쉽는다. 그래서 각 이런 특징을, 이런 특징에 대해서는 최고인 건 뭐냐면은 이렇게 하는 게 최고라는데 피해라요. 이건 부족, 결핍이야, deficiency. excess는 넘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부족한 것도 피하고 너무 넘치는 것도 피해라. 중간이 좋다. 아, 그럼 정리되네? 너무 과한 거, 부족한 거 안 좋다. 중간이 좋다. 그게 좋은 거다. 이런 내용이네? 그러면 답을 골라보면? 뭐가 좋다? 중간이 좋다. 중간 어디 있어? 4번 in the middle of two extremes. extreme이 그 극, 저 뭐야? 극이지. 너무 극단적인 거에 중간이 좋다. 그거 하면 되겠지? 네. 그다음에 뭐야? 몇의 구? 14의 구. 자, 이건가? 네. 자, 14의 9번. 이 뭐 문제지? 빈칸 문제인가? 네. 빈칸이 안 보여. 14의 9 빈칸이 9밀 뒤에 노란 색깔 다 빈칸. 아, 이거야?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없다 한번 생각해 보고 한번 보자. 자, 빈칸에 묻는 게 이거네. 이게 주네. 수많은 연구에서 보여주기를 접속사지. 긍정적 감정의 상태는 뭘로 인해서 induce는 유발하다, 유도하다, 결과를 초래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좋은 식사로 유발되는 긍정적 감정의 상태. 아, 이게 대충 그런 내용 같은데. 사람은 왜 먹지? 먹기 위해 살아? 살기 위해 먹어? 마른 애들은 살기 위해 먹어야겠지만 우리같이 뚱뚱한 애들은 왜? 인정이 안 돼? 뭐다? 먹기 위해 사는 거야. 그 뚱보들 있잖아, 그 TV에 나온 애들. 그지? 그 남자야, 이제 뭐 이름 누구지? 그지? 자, 하여튼 그런 애들 먹기 위해 사는 거야. 와, 그 우린 그거 볼 적에 맨날 배달의 민족에 주문을 하거든. 아, 저 시키들 또 먹네. 아, 시켜 시켜 이렇게. 그래가지고 찐살이 3kg. 아무튼 우리는 행복하려고 먹는 거야. 그럼 진짜 먹으면 행복한가? 그 정도밖에 안 돼 너는? 완전 행복하잖아 먹을 때. 그지? 먹을 때 행복해. 먹고 나서는 조금 걱정은 되지. 안 그래? 밤 늦을수록. 하지만 먹기 전에 그 침샘이 엄청 자극되면서 먹을 적에는 너무 행복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먹는데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도 있고 행복감도 유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먹는 것보다 사람을 보편적으로 먹는 것보다 더 행복하게 해주는 거는 뭐 돈밖에 없을걸? 돈하고 먹는 것 빼고 인생의 행복이 뭐 있어? 내 니에게 모든 행복을 다 주겠다. 하지만 돈과 먹을 건 안 주겠다. 행복할 수 있나? 아니잖아. 뭐 그런 먹는 거하고 관련된 건가 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식사로 유발된 이런 좋은 감정적 긍정의 상태는 뒤에 좋은 말 나오겠지 보나마나. 증가, 향상, 개선시킨다? 이게 뭐야? receive, 받다의 수용성이야. 설득되도록, 설득되는 수용성을 향상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지? 좋은 밥을 먹여주면 사람이 설득이 돼서 수용하도록 하는 것을
개선, 향상, 증가시키다 이 말이야. 그렇지? 예를 들어서 사업할 적에는 밥 사주고 우리랑 합시다 하면은 한다는 거야. 근데 배를 쫄쫄 굶어가면서 내가 왜 당신에게 좋은 기업인지 설명하겠다는데 배 밥도 안 주고 쫄쫄 굶어서 하면은 사람은 생각 뭐밖에 하겠어, 듣는 사람은. 아, 씨발, 배고파. 아, 저 새끼는 진짜 배려가 없네. 이렇게 되겠지. 내가 저런 인간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뭐, 그래서 그것은 본능적인 욕망을 자극, 이거 유도하다, 출발하다, 유발하다, 이런 말이야. 커즈랑 같은 말이야. 제공자에게 뭘 제공했어? 먹을 걸 제공한 사람에게 보답하도록 본능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 이사나 중역들은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컴바인은 보통 위랑에서 뭐랑 호텔스 컴바인 그러지? 내가 광고 써줬어. 자, 그래서 뭐랑 뭐를 합치다 이런 말인데 회의랑 식사를 합친대. 어? 이런 말도 나오네? 식사 외교. 아,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야? 먹는 건? 설득할 수 있다. 먹는 건? 뭐, 보상, 뭐, 먹는 거는? 뭐, 더 좋은 말 없나? 뭐, 하여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 응, 들어와. 자, 그래서 뭘로 답을 하면 되겠어? 이 부분이 이제 빈칸으로 나왔어. 응, 앉아. 이 부분이 빈칸으로 나왔어. 그러면 긍정적인 감정 상태는 식사로 하는 것은 뭐다? 뭐에 좋다 이런 말이 오겠지. 그래서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식의 답으로 와야겠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아까 같이 뭐 그래서 이렇게 밥도 주고 보상도 해주고 이러니까 자 여기 첫째 들어갈 거는 보상을 받게 해준다. 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뭐 외교 얘기 이렇게 하면서 다 보니까 마지막에 볼까? 이렇게 확인을 했다 했는데 이런 원칙은 이런 뭐 밥 먹으면서 뭐 하는 거는 동기, 강한 동기가 되는데 모든 인간한테 그럼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뭐 뷔페나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해주면은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강력한 동기부여를 해준다네. 먹으면서 한다는 게. 자 그럼 이 다 합치면은 여기에는 그런 적당한 말로서 써주면 되겠지. 이거랑 비슷한 말이 아닌 거 뭐 있을까? 아 비슷한 말이 뭐 또 헷갈리는 답이 있을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저는 4번. 자 4번에 어떤 뜻이 돼 있어? Plays a critical role. 중요한 역할을 한대. 우리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건강 향상이 좋다 했어. 그럼 여기에 건강 얘기가 두 번 이상 나와야 돼. 찾아봐. 100만 원 줄게. 없지? 네. 그치. 자, 한 번 나온 내용은 답이 될 수 있을까? 가능성은 있어. 하지만 그런 문제는 잘 안 내. 두 번 이상 나온 것은 답이 될 수 있을까? 네.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99%. 요 정도. 니 가야 되면 가고 단어 할 수 있으면 가고. 판단하면 돼. 자, 우리는 자, 이 정도 보고 자, 네 실력만 보여주면 된다. 저번에 몇 번 풀었지? 모의고사 몇 번까지 풀어져 있어? 그렇게 돼 있어? 그럼 앞에는 안 되어 있네? 자 그러면 좀 쉬운 걸로 주제 제목 있는 거 23, 24 자 23, 24를 3번을 줄게 두 개 답을 골라봐 23, 24 주제와 제목 가 응? 그냥 타이머 맞춰놔 다음엔 나는 더블로 해 가
자, 1분 더 줄게. 마무리. 자, 10초. 뭐, 마무리. 됐나? 자, 끝! 일단 두 개 답은 썼지, 둘 다? 아, 예. 오케이.